야 매정남 뭐해? 촬영해야지. 오늘 목이 안 좋아. 네가 찍어라. 뭐?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매정남 채널의 PD를 맡고 있는 조P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1.6 GDI입니다 이 차량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반떼와 동일한 모델인데요, 그 차량은 바로 판매가 되었고 확실히 아반떼다 보니까 판매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현대의 스테디셀러로서 항상 십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특히나 이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이 덜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밸류 플러스 모델 특성상 가격 대비 옵션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살펴보았고 내관 살펴보시죠. 일단 트렁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준준형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실내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3인 가족, 4인 가족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넓이입니다. 보시면 안에가 상당히 깨끗하고요, 저희가 항상 괜찮은 상태의 상품만 매입하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기에도 충분한 트렁크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타이어 휠 상태를 보겠는데요, 휠 상태는 네 쪽 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만 넣어봐도 보실 수 있고요, 직접 와서 보시면 한눈에 아실 겁니다, 상태가 좋다는 걸. 네, 다음으로 뒷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플라스틱 트림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아무래도 뒷좌석을 많이 이용을 안 한 것 같아서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뭐 딱히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와서 보시면은 한눈에 소비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앞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스마트키 이런 게 사소하지만 정말 있으면 되게 편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접이식 전동미러 버튼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문은 당연히 오토로 창문을 열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운전석에 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잡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요, 이 차량은 지금 2018년식이고 키로수는 보시다시피 9만 키로대입니다. 그리고 한번 휠을 한번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전에 타시던 분이 손톱 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상태 좋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편의 기능으로서 좋은 게 블루투스를 통한 이 핸즈프리 통화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버튼을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뭐 주행거리가 얼마 남았는지 등등 운전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도 도움되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일단 VDC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항상 켜져 있는데 이제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미끄러질 경우 이렇게 눌러서 오프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후측방 감지 센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옆에 차선에 끼어들기를 할 때 초보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켜놓으면은 사이드미러에 옆에 차가 온다는 걸 빨간색 경고등으로 알려줘서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판 밝기를 그냥 조절하는 센서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플러스로 하시면은 더 밝게 계기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일단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매립을 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상당히 시안성 좋은 내비게이션으로 매립을 했고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버튼식으로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공조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열선 시트를 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필수죠. 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거는 이제 에코 모드,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대부분 에코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비에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키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잠금 해제 버튼이랑 잠금 버튼, 그리고 마지막 맨 밑에는 경적을 울려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찾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보았는데요. 제 키가 180으로 그렇게 작지는 않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꽤 널찍한 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 두 분이 타시고 자녀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까지는 제 생각엔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린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정에서 타기에도 딱 적합하고 아이 등하교용으로도 최고인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룸 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솔린 엔진답게 엔진 소리 뭐 문제 없고요. 엔진룸 상태 보시면은 일단 사고가 하나도 없는, 단순 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도 전혀 뭐 수리 흔적 일체 없고요.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크게 뭐 기스난 거나 뭐 누유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신 소비자분은 이 차를 구매하시면은 바로 문제될 거 없이 차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엔진오일 무상교체 및 하부 점검을 한 번 더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올렸던 아반떼 AD 고객님께서도 AD 밸류 플러스를 구매하시고 만족해 하셨고, 아마 이 AD의 주인이 되실 분도 크게 문제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반떼는 복합연비가 15 정도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8, 잘 나오면 20까지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타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의 장점은 더뉴 아반떼인 그 전 모델보다 달라진 점은 초반에 밟을 때 가속도가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좋은 이유는 이 아반떼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데, 도심에서는 0에서 60까지 가는 속도가 빠른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운전할 때 편하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또 추천하고, 그리고 또 여기 한번 쫙 그 센터 페시아를 비롯해서 트림 한번 보시면 운전할 때도 여기에 흠집이 있으면 되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깨끗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 내비게이션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현재 모닝을 타고 있는데 그 모닝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살짝 곁눈질로 볼 때도 이게 상당히 사소하지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높이도 딱 적당히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운전 초보자분들에게는 되게 이게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운전하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하이패스 및 ECM 룸밀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죽 시트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는 여러모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흘렸을 때도 직물 시트보다 관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카드만 바로 꽂아주시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차들에서 나오는 그 라이트를 ECM 룸미러를 통해서 좀 더 눈에 보기 편하게, 시야성이 좋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밤에도 환하게 비추는 라이트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죠. RPM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보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제 생각에는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멈춰보겠습니다. 멈추는 것도 무척 기민하게 멈추고요. 제 생각에 차는 잘 나가고 잘 멈추는 게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는 어떤 차보다도 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AD의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매정남 대신해서 촬영해봤는데 즐거웠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장하는 매정남과 조PD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